Let's bur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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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rn. 안녕하세요. 제이홉의 두 번째 뮤비 아르슨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. 극도로 가끔 편함이 있을 것 같고 애매하게 하면 좀 되게 지금 사실 벌스 2를 먼저 찍고 있는데 지금 벌스 1 때 이 많은 것들이 다 태워요. 곡 제목답게 방화답게 다 태우고 이제 흔적들만 남은 제들과 같이 뭔가 저의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이고 굉장히 잘 보시면 디테일하게 그 히스토리를 한번 짚어주는 거 너무 맛도 있을 것 같고 네, 그런 신을 촬영 중입니다. 네. 오늘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신이기도 하고. 그렇죠. 누군가 연기해서 더 액티브해지는 뭔가 감독님 말대로 여기를 한번 싹 훑어가지고 저희 여기를 약간 좀 달려나온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거 받아서 들어가도 멋있을 것 같아요. 오직 저한테 포커스를 맞췄고요. 그리고 사실 이 원테이크다 보니까 쭉 이 기승전결 뭔가 이 감정선이란 게 계속 보조가 되고 그 부분에서 또 포인트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스처나 표정 연기 뭔가 이런 게 좀 더 날 것의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좀 많이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한번더 마지막 전 그 느낌이 고스란히 잘 담긴 거는 같아요. 근데 약간 너무 고스란히 담겼나 싶기도 해요. 덜 고스란히 담겨도 될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 약간 너무 고스란히 담겼나. 근데 좀 뭔가 크게 봤을 때 좀 작품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미안이 겁니다. 네. 꿈을 딴 것 같은데 나중에 골라쓰기만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볼것 할 때 이게 원테이크가 쉬운 게 아닙니다. 많은 게 맞아야 되죠. 뭐 세트부터 저부터 카메라 워킹부터 그리고 이 날씨부터 야외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지 좋은 게 나오는 건데 힘드네요. 그래도 해봐야지. 무서워! 자 이제 불태울 시간입니다. 아르슨이라는 제목답게 아주 화끈하게 타오를 겁니다. 어쩌다가 이 제목을 썼는지 감독님, 그럼 저 액팅을 확실히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까요? 아니면은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재선 그냥 그 정도까지만?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이런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어, 제발 제발 잘하기를 5 4 3 2 1
어, 뭔가 이 묵은때들이 싹 내려간 느낌. 어. 어, 야. 만약에 감독님만 괜찮다면 주변이 정리가 되고 한다면 저는 이걸로 하고. 자, 제일 중요한 불이 나는 씬이 끝났습니다. 원테이크라서 한 번에 성공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없지 않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뭔가 보는 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연기를 잘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요. 효과나 그리고 출연자분들, 스턴트맨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? 오 무서운데? 아 그래요? 자, 한 번만 해볼게요. 내 얼굴 왜 이렇게 튀어있지? 네. 이걸 맞추기 시작했나? 한 번 더? 안쪽에서는 세 번만 이거 더 가도 괜찮을까요? 전혀 문제 없어요. 일 번 해도 돼요. 아니, 받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나 오늘 안 씻으면 사람 아니다 이거. 와 진짜 얼굴 좀 받쳐야 되나? 어때요? 괜찮게 나와요? 어? 어디까지 나오지? 대권!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. 와 이렇게 끝난다고? 끝이 나네요. 딴 딴 딴.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. 수고하셨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. 드디어 제 새로운 앨범 두 번째 뮤비 촬영 방화 아르슨 뮤비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정말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트라이를 해보고 되게 많은 것들도 촬영을 하고 그랬었어가지고 아 되게 기가 뚝뚝 빨렸네요. 기가 정말 빠질 대로 다 빠진 것 같아요. 네. 뭐 근데 그만큼 되게 좋은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봐가지고 꽤 그냥 재밌게 잘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 분장도 그렇고 지금 이 의상도 그렇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저도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더 보고 싶으시겠죠. 정말 이번 잭 인 더 박스 앨범 그리고 타이틀 성공개 모어부터 시작해서 오늘 찍은 아르슨까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혼을 담아서 이 부분 저 부분 되게 많이 참여도 했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
도전이었고 좋은 기회로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의미 있는 그런 앨범이자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라미아를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앨범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이 들어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